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간편 다이닝 요리로 나온 맛있게 부드러운 동파육입니다. 제이 씨, 간편식으로 나온 동파육 본 적 있으세요? 아, 제가 정말 편의점을 좋아하고 간편식을 사랑하는데 아, 그런데 동파육이 간편식으로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그럼 먼저 내용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짜잔짠짠짠! 이렇게 제품 패키지랑 똑같은 간편식 어디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야들야들 곱게 간이된 삼겹 동파육들이 줄을 지어서 예쁘게 담겨져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정말 많거든요. 네. 밤에 맥주 한 캔 탁 드시면서 안주를 좀 혼술 안주로 그냥 딱일 것 같아요. 아, 듣기만 해도 진짜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미식가답게 맛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단짠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낸 이 특제 소스가 부드러운 고기 속으로 촉촉히 배어 있거든요. 정말 잘한다는 중식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동파육의 맛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퀄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네. 완벽한 퀄리티의 프리미엄 간편식. 아직 동파육에서 놀라기는 이르십니다. 벌써요? 라라미스가 준비한 특급 상품들 이어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면 정말 맛있게 밥 한 공기 아니 두 공기 아니 세 공기 그냥 뚝딱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대한민국 최고의 밥 반찬 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라라미스 돼지불고기 이쪽을 소개합니다. 네 사실 돼지불고기 하면 시중에서 보시던 흔한 간편식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라라미스 돼지불고기는 좀 다르다고 하죠? 맞아요. 무려 신선한 제주 흑돼지 냉장육을 사용한 불고기 간편식을 준비를 했지요. 그 네. 비싸다는 비싸잖아요. 제주산 흑돼지를 그것도 냉장으로 준비를 했는데 가격까지 합리적이야. 말이 돼요? 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촉촉하면서도요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최상의 맛 밸런스, 그 황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진이 무려 100회 이상 100회 이상의 배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라미스의 육류 제품들은 삼성 웨스토리만의 연화 기술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가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네, 씹었을 때 그 부서지는 식감이 아니라 고기 특유의 쫄깃함이 살아있으면서도 살살 녹는 부드러운 불고기의 맛은 삼성 웰스토리만의 연화 기술력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고품질의 냉장 제주 흑돼지를 사용한 간편식 불고기는 라라밀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